설치도 안 되네. 어, 있네, 이게로. 필요 없고. 클럽 페네시스. 요거 비싸네.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거. 7,000. 1억 5,000. 키보드 워리. 3억. 솔로 무대 데미지 스킨. 요런 게 있구만. 별론 것 같아, 솔로 무대 데미지 스킨도. 레미 이너선스. 주황 버섯. 11월 15일에 4억에 팔렸다. 아, 잘 팔릴지 모르겠네. 이 데미지 스킨이 너무 많네. 햇님이. 노히메. 오, 이거는 비싸네. 오, 뭐야. 5억씩 했던 건가? 뭔가 느낌이 있긴 하네, 그지? 구미호 덱. 이게 제일 비싸지 않나, 구미호가, 그래도? 아, 그지. 구미호가 제일 비싸긴 하지. 유닛이 더 싸네, 오히려. 구미호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한다. 블랙 헤븐. 뭐야, 이 비싼 건 갑자기. 10월 22일이면 그래도 팔릴 수도 있고. 오.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주작인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걸 살 바에 구미호가 좀 안정적이긴 하네, 확실히. 너무 많은데? 뭐가 비싸냐? 대충 딱 봐도 비싼 걸만한 것만 해야 되겠다. 야, 씨,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포이즌 플레임도 좀 비싸지 않았나? 아니네. 이것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엠페러스. 오우, 4억이네. 파티도 요새 많이 얼마 안 하지 않나? 아, 3억 8천. 파란 것만 있는 것 같은데? 파티도 괜찮네. 3.5. 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비쌀만한 게. 이거 뽑으면 레전드인데. 나 이거 있거든. 억만진창 데미지 스킨. 유닛이구나. 미국에 가면 유닛은 어디서 얻은 거지? 나 왜 없냐? 기억이 없는데, 나는 이거 언제 줬냐? 왜 나 없냐, 이런 거? 와, 검은 사슬 4억 넘네? 와, 말도 안 되지. 바이아우로. 한 1년 반 전인가? 1년 전인가? 내가 이거 100개 넘게 갖고 있었거든. 그때 1억에 팔았는데. 왜 4억이 되어 있는 거야? 아, 나 그때 이거 한 100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뭐가 좀 씁쓸하네. 다 1억에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았거든. 아, 결국에 올라가긴 올라가네. 아, 버티고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쉽구만. 결론적으로 그나마 비싼 게 클로페네시스. 아, 근데 팔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긴 해. 그죠? 9월달이라 클로페네시스는 패스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키보드 워리어가 안정성이 있긴 해. 그래도 자주자주 팔리고 나오긴 하는데 안정성이 좀 있긴 한데. 아,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 확 땡기지 않고. 다음. 안정성의 극대화. 구미호 데미지 스킨. 구미호 데미지 스킨이 제일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가격대도 아주 괜찮고. 그죠? 키보드 워리어 살 바에 구미호를 뽑는 게 맞다는 거지. 검은 사슬도 잘 팔리긴 하는데.
이게 비싸진 게참 의아하긴 하네. 아니 근데 이거 왜 데미지 스킨 뽑는 거는 가나다라를 안 해놔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결론? 아 나는 내가 보기에는 구미호가 제일 난거 같은데. 이날을 위해 기다려왔다. 바로 데미지 스킨 추출권 뽑아서 바로 카드 팔면 되겠구만. 이런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저것은 무제한이기 때문이지. 구미호 다른 사람 뽑아서 갖다 팔기 전에 빨리 갖다 파는 거지. 난 구미호가 좋다고 생각해. 안정성이 높아. 구미호 어디냐, 근데. 아니, 가나다 따로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미호. 아, 여기 있다, 와, 씨. 가자. 오케이. 바로 갖다 팔아. 요런 준비. 미리미리 다 해놔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다 추출권 없어가지고 그냥 팔면 된단 말이지. 4억 3천이니까 4억 2천쯤에 올려놔야 되겠군. 오케이. 요것이 바로 비밀리에 돈 버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뽑기만 하셨겠지만, 저는 파는 것까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